돈을 왜 버시나요? 어떻게 돈을 버시나요? 돈의 심리학책에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주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3에서 6개월치의 수입이 끊겨도 살 수 있는 비상자금을 모으라고 해요. 그럼 갑자기 일을 못하게 돼도 작은 여유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같은 맥락으로 The Millionaire Fastlane 책에서 자유, 건강,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64%의 미국인은 페이첵 투 페이첵의 삶을 살아요. 이러면 자유가 있기 어렵죠. 다음 달 돈을 안 벌면 당장 월세며 식비를 걱정해야 하니까요.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20년 넘게 건강검진을 안 받다가 뇌졸중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경제와 선택의 제약이 나쁜 식습관으로 이어진다면 당뇨와 같은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비싼 차, 명품 백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하지만 돈의 심리학 책에서는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다면 돈이 아니라 선의, 공감, 겸손을 보여라 라고 합니다. 돈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생각해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돈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려면 나와 돈의 사이에 대해 아는 단계가 꼭 필요해요. 자존감의 바탕은 나와 나의 관계인 것처럼요.